네, 이데일리 팀입니다. 휴마시스,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알서포트, 콤택시스템, FN센터, LG전자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 삼성전자, SK머티리얼즈, 시젠, 휴마시스, 셀트리온, LG전자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와 LG전자 들어있고요. 제일기획, 비상교육, 휴마시스, 알서포트까지 선정을 했네요. MTN으로 가보죠. 메가 MD, 시젠, LG이노텍, 삼성전자, LG전자, 휴마시스, 알서포트, 인바이오젠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장에서의 특징주들은 역시나 뭐 LG전자와 삼성전자 실적에 관련된 오늘 LG전자는 아직 안 나왔죠. 네, 네,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시장의 흐름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워낙 또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뭐 FOMC 회의록에 관련된 부분들 또 다음 거래일에 또 옵션 만기일이라든지 이런 뭐 각종 지표들이 또 이번 달에 많이 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또 다른 또 시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는 매일매일 좀 새로운 이제 섹터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개별주 중심의 흐름들에서 빠르게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사실 이제 매일매일 좀 복귀를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당일에 좀 상승을 하지만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을 보셨을 때는 빠르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좀 굵직하게 이런 기업의 모멘텀이라든지 좀 중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시지 않으면 최근 시장은 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시장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네, 그렇죠. 장세인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그럼 이슈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네,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오늘 네. 갭상승하는 거 아니냐, 오늘 그렇죠.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기대하셨던 분들이 분명 있으셨거든요. 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예. 실적이 좀 잘 나왔고 사실 이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또 있었다 보니까 과연 잘 나올까라는 좀 우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삼성전자는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마다 좀 잘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언제 오냐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스펀지에 물 스며듯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꼽은 이유가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부분이나 이제 자동차 쪽이 좀 주력 섹터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굉장히 오랜 기간 6개월 정도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만 원 선을 거의 깨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리적인 지지선도 8만 원대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또 이제 3분기, 4분기에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DRAM 가격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TV라든지 또 스마트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로 가게 됐을 땐 사실 실적이 부정적이기보다는 보다 더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런 물량들이 같은 가격대에서 굉장히 오래 머무르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 과거에 좀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던 뭐 삼성전기라든지 다른 종목군들 보셔도 일정 가격 라인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이제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좀 뚫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나 6개월 정도 좀 쉬어갔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업황이라든지 모멘텀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보다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고객사들의 재고가 조금 많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또 모멘텀들이 또 발생이 되게 됐을 때 결국엔 고객사들이 또 재고 확보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움직임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견조한 수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우선주를 포함해서 한 28조 원 정도 사들이 인기 종목이기도 합니다. 괜히 또 네. 국민주라고 불려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사이클은 있겠지만 사실 시간을 좀 길게 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들이 조금 많긴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요. 그렇죠.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작년에 이제 10월부터 이제 뭐 올해 초까지 굉장히 좀 큰 시세가 예. 나왔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또 삼성전자 같은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는 운용 기간 자체를 좀 길게 보시고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이런 좀 슈퍼 사이클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의 가장 큰 사이클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장기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차피 뭐 거의 이 종목 같은 게 모아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좀 단기적인 사실 트레이딩으로 좀 적합하지는 않은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로 모아가면 모아갈수록 한 번도 이때까지 뭐 상장하고 삼성전자 모아 가셨던 분들이 실패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중장기 투자로는 정말 괜히 국민주라는 얘기가 붙지 않을 만큼 좀 좋은 종목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리스크 체크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총수 부자의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네. TSMC를 따라가겠다, 이 초격차를 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에서 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뭐 광복절 사면에 대한 얘기도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주가의 영향력을 얼마나 봐야 할까요? 사실 총수가 이제 정확하게 좀 풀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된다라면은 당연히 좀 주가에 뭐 긍정적으로 되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좀 시기가 오래 걸리더라도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주가에 뭐 심하게 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리스크로는 보기는 좀 힘들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0.74% 약보합권 오늘 흐름입니다. 8만 6,000원대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네, 시젠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증권사 TV 별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뭐 대표적으로 나온 종목이 휴마시스랑 시젠입니다. 일단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자가 진단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PCR 쪽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진단 키트 종목군들 뭐 대부분을 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중에서도 시젠을 좀 선택한 이유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 대비했을 때 뭐 시젠이나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총 대비로 했을 땐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될 만큼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에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작년에 한 해 K대 추출도 봤을 때 진단 키트가 1등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변이에 대한 확산이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런 수출 품목에서 또 1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땐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또 증가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정말 많은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서 뭐 M&A를 또 진행을 하면서 회사를 인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신사업들을 굉장히 좀 많이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이제 새로운 좀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PCR 관련된 시약에 대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단키트 회사들이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진단 쪽으로만 굉장히 좀 부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수젠텍이라는 종목이나 이제 랩지노믹스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많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PCR 쪽은 기계가 비쌌기 때문에 시약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또 중장기적인 실적에 대한 긍정적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진단키트 섹터 자체가 작년 2분기부터 계속적으로 뭐 3분기엔 실적 안 나올 거야, 4분기엔 실적 안 나올 거야라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실적 시즌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좀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또 얼마 전에 주요 변이를 또 찾아내는 시약을 또 출시했다는 또 네. 그런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었죠. 자, 진단키트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굉장히 급등 흐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시젠 6.84% 강세 흐름 84,300원대 유지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진단키트주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젠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어떤 걸 선정하셨죠? 네, 알서포트를 좀 선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보통은 월요일까지 좀 확진자가 좀 좁게 나오고 화요일부터 늘어나는 추세인데 만약에 다음 거래일까지 이런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세적인 또 팬데믹의 우려에 대한 그런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부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오늘장에서도 그래서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뭐 교육지라든지 이런 비대면 관련된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군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저점 부분에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움직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재택근무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나올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강화가 되는 움직임에서 만약에 또 재택근무에 대한 또 정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보다 더 강력한 좀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델타 플러스 변이에 대한 움직임들이 얼마나 강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일본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재계약률이 90%가 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작년에 2분기랑 3분기 때 굉장히 많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2분기, 3분기까지도 실적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에서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간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블록쌓기 효과로 또 만약에 계약이 늘어나게 된다면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엔 원격 관련된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부각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산업의 성장성은 굉장히 좀 뛰어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김부겸 총리의 발언이 있기도 했죠. 일단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긴 합니다만 2, 3일 뒤에 상황이 잡히지 않는다면 새로운 거리두기가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고 또 수도권 직장 내 이제 재택근무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알서포트 관련해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6.24% 역시나 급등 흐름이고요. 1,550원대 흐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네요. 이렇게 알서포트까지 세 가지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